18세기 조선, 한 화가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리며 문전성 씨를 이룹니다. 다들 그림 한 장이라도 얻어가고 싶어 밤새워 기다리기까지 하죠. 이 뜨거운 인기의 주인공은 바로 동부가 최고의 화가 겸재정선. 정선의 그림은 당시 중국 청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아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림 한 장을 팔면 청나라 1급 궁정화가의 연봉에 달하는 값을 받을 수 있고 3대가 놀고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중국으로 떠나는 역관들은 그림 한두 점이라도 얻으려고 줄을 섰던 것이죠. 이 상황을 본 그의 친구는 주문이 3대밭처럼 많고 겸재가 사용한 붓이 무덤을 이룰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정선은 그의 폭발적인 인기에 죽기 전까지 매일 그림을 그려야 했고 80세가 되어서도 두꺼운 안경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동북아시아를 떠들썩하게 만든 원조 K스타 겸재정선. 그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건 다름 아닌 금강산 그림이었습니다. 정선은 유독 금강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잘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36세 처음 금강산을 여행하고 노년이 된 72세에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금강산을 그림으로 남겼죠. 평생 그린 금강산 그림만 해도 100여 점이 넘습니다. 수없이 그려낸 금강산, 그중 최고는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명화는 원조 K한류스타 정선의 대표걸작 금강전도입니다. 정선의 대표작이자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된 그림 금강전도는 금강산의 12,000봉 그 장대한 풍경을 한 폭에 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삼성 고 이병철 명예회장이 매입했고 현재 리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죠. 2021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난 뒤 대규모로 미술품을 기증했을 때도 이 금강전도만큼은 고 이건희 회장의 사랑이 남달라 제외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작품을 그려낸 화가 정선. 그는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로 김홍도와 함께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양대산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홍도는 풍속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씨름, 무동 등 당시 백성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담아낸 걸로 유명하죠. 반대로 정선은 산과 강 등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산수화를 즐겨 그렸습니다. 그 경지가 독보적이어서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 두 천재 화가는 조선의 최고 문예 부흥기, 일명 조선 르네상스 시대라 불리는 18세기 조선 후기에 함께 활동했습니다. 둘 다 당시 영조 임금의 총애를 받아 적극적인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영조는 왕이 되기 전 세자 때부터 정선을 스승으로 두어 그림을 배웠고 후에 왕이 되어서는 산수가 아름다운 지역에 그를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강전도 또한 영조의 후원으로 정선이 청하 현감으로 발령받았을 때 그려낸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발령받은 지역의 위치입니다. 청하는 지금으로 치면 경북 포항인데요. 즉 정선이 경상도에서 이 금강전도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금강산의 위치가 지금의 강원도를 한참 넘어서서 있는 걸 생각해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생뚱맞은 곳에서 그림을 그렸던 걸 알 수 있죠.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금강산을 그리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18세기 조선에서는 경치가 훌륭한 곳을 찾아 여행하는 산수유람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명소는 금강산이었죠. 빼어나게 아름다웠던 금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평생 한 번이라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조선 사람들의 대표 버킷리스트로 꼽힐 정도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금강산으로 여행을 가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고 가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서울에서 금강산 입구 까지 나귀를 타고 일주일, 도착해서 금강산을 둘러보는 데만 2주가 넘게 걸리고 이제 다시 서울까지 돌아오는데 또 일주일, 대략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드는 경비도 만만치 않았고 체력도 필요했죠. 날고 긴다는 사대부에게도 금강산을 여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선 금강산에 다녀온 이들이 남긴 유람기나 그림을 공유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직접 유람을 가지 못하더라도 그림을 보면서 두고두고 상하거나 또는 나중에 여행을 갈 때 자료로 삼거나 했던 것이죠. 실제로 정선의 초기 금강산 그림에는 마치 여행 안내서처럼 명소나 지명 등이 적혀 있습니다. 즉 정선의 금강산 그림은 일종의 여행 안내서이자 여행 기념 사진이었죠. 그러므로 정선이 수려하게 그린 금강산 그림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 당연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도 그의 금강산 그림은 장대한 스케일이 느껴지면서 디테일이 하나하나 살아있었죠. 이 중에서도 금강전도는 끝판왕이었습니다. 먼저 금강산의 거대하고 웅장한 산세, 날카로운 산봉우리와 암벽들, 금강산의 12,000봉 전체를 이 한 폭의 그림에 전부 담아냈죠. 또 아래부터 살펴보면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에 조그만 집채들이 보입니다. 이는 금강산 초입에 있는 장안사라는 절인데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명 사찰로 당시 금강산 유람의 필수 코스였다고 하죠. 또 가운데쯤에는 홀로 우뚝 솟은 바위가 보이는데요.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등장하는 금강대입니다.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한 데다 경사가 급해 사람의 발길은 닿지 않고 학이 둥지를 틀고 살았다고 하는 곳이죠. 그 위로는 사자의 모습을 닮아 유명한 사자바위도 보입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 형상 같은 것도 보이는데요. 묘길상이라 불리는 돌부처입니다. 실제 높이 15m의 거대한 불상을 깨알같이 그려놓은 것이죠. 이처럼 정선은 금강산 전경을 다 그리면서도 곳곳의 명소나 포인트 등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그려냅니다.
이처럼 자세하게 그려진 금강산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정선은 금강산을 얼마나 많이 다녀온 건지, 또 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림에 매진한 건지 말이죠. 놀랍게도 정선은 평생 단 3번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말년에 간 한 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번은 그의 나이 36세, 37세에 한 차례씩 고작 두 번 갔다 온 것이 전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그림 금강전도는 정선의 나이 59세 때 그려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을 유람한 지 20년 뒤에서나 그린 그림인데요. 이를 알고 나서 다시 보면 그림의 구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 그려졌는데요. 이 당시 비행기나 헬기가 있지도 않았던 걸 생각하면 실제로 이러한 시점으로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건 불가능하단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선은 금강산의 모습을 모두 자신의 기억으로 그려낸 셈입니다. 즉 머릿속에 있는 곳곳의 풍경들을 조각처럼 불러와 하나씩 합친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을 경상도에서 그렸다는 사실도 이해가 됩니다. 또 실제 금강산의 모습과 정선의 그린 그림 속 모습을 비교해보면 언뜻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자세히 비교해보면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정선은 어째서 풍경을 실제와는 다르게 그린 걸까요? 정선의 그림은 유독 다른 화가들보다도 실제와 많이 다르게 그려졌는데요. 그의 다른 작품 박연폭만 보더라도 실제와 얼마나 다르게 표현되었는지 알 수 있죠. 정선은 실제로 본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본 시선에 따라 과장하고 생략하면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려냈습니다. 즉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의 실제 생김새보다 화가가 직접 느낀 바가 더 중요했던 건데요. 이는 서양의 인상주의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인상주의 등장 전까지 유럽에선 그림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인상파가 등장하면서 이는 뒤집어지죠. 인상파 화가들은 빛에 따라 변하는 순간순간의 인상을 포착해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이게 혁명적이었던 건 그림이 대상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걸 넘어 화가의 느낌이라는 주관까지 담아냈기 때문이었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정선을 조선의 인상파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정선이 이렇게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양반, 다시 말해 선비화가였는데요. 조선에서 양반이 그림을 그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림을 생업으로 삼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일에 가까웠죠. 보통 그림을 업으로 삼는 건 중인 신분의 화원들이었고 선비들이 그리는 그림은 사군자처럼 어디까지나 취미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정선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위해서라면 양반의 격식도 버리고 매달렸죠. 그런 성정 때문이었을까요? 정선은 화풍도 가리지 않았는데 당시엔 선비 화가들이 즐겨 쓰는 화풍과 중인 신분의 화원들이 사용하는 화풍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화풍은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각자 정해진 기법만을 고집해 그림을 그려왔죠. 하지만 정선은 조선의 산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내죠. 그림 속 왼편의 산들을 보면 쌀알처럼 여러 개의 점을 찍었는데요. 이는 흙으로 된 산들을 표현한 것인데 이 기법은 당시 양반 화가들이 많이 쓰던 기법이죠. 또 반대편에 있는 돌로 된 산들을 볼까요? 이번엔 새로 로 선을 강하게 그어서 표현합니다. 이건 화원들이 자주 사용하던 기법이죠. 이처럼 그림을 향한 그의 열정은 계급과 화풍을 넘나들며 정선만의 금강산을 그려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조선의 아름다움을 가장 조선답게 그릴 수 있는 새로운 화풍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했죠. 동시에 그럼에도 정선이 양반 출신인 점은 그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평생 그림 그리는 일에만 매달렸다지만 성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금강전도를 보면 금강산 전체가 하나의 원에 담긴 듯이 그려져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가운데 산의 곡선을 따라 선이 하나 이어지죠. 즉 금강산 자체가 하나의 태극문양으로 구성된 건데요. 이는 음양의 조화라는 성리학의 철학을 그림에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죠. 실제 풍경을 그리는 와중에도 유교적 이상을 담아내면서 실제 풍경을 똑같이 그리기보단 그 풍경의 가장 이상적인 미를 담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정선의 불후의 명작 금강전도. 여기서 전도는 완벽한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즉 금강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금강산 그림이라는 의미죠. 조선의 산수를 가장 잘 표현해내면서도 동시에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려 했던 정선. 현실과 이상의 완벽한 조화. 이것이 곧 정선의 금강전도가 그 많은 금강산 그림 중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죠. 18세기 조선, 풍경을 보고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을 그림에 녹여냈던 천재화가. 이를 통해 다른 누구와는 다른 자신만의 금강산 그림을 완성한 예술가, 겸재정선. 덕분에 그의 명성은 널리 중국에까지 퍼졌고 폭발적인 인기에 죽기 전까지도 매일같이 그림을 그려냈죠. 조선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린 원조 K 한류 스타, 겸재정선. 그의 그림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